점점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더 힘겨운 사람들이 아마도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일 겁니다. 이러한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이 모처럼 따뜻한 한 끼를 대접받았습니다. 김재율 객원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토요일 오전 음식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팔을 다듬고 양팔을 썰고 전을 부치고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며 저마다 맡은 역할을 감당하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2000년부터 시작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를 대접했던 향기내 무료급식소. 오늘은 특별히 1년에 봄과 가을 두 번 인천 송내역 남부광장에서 지역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 미료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번에 식사를 하는 인원은 무려 천여 명에 달합니다. 부천, 인천 요 주변 지역의 이제 독거 어르신들과 좀 그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좀 여행을 위해서 어떻게 맛있는 음식과 또 이 공연을 또 준비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에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신나는 댄스를 추는 자선 공연 팀들. 이들은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고 재밌는 공연을 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감회를 전했습니다. 향기내 식구들과 또 공연하시는 분들 또 여러 또 각국 각지에서 저기 방송 생활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식사와 또 이렇게 멋진 공연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니까요. 네. 송내 남부역 네. 향기내 무료 급식소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 한 끼도 하시고 또 저희 또 공연으로 인해서 모금되는 모든 수익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식사로 바로 대접을 가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그러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그러니까 하는 최고의 마당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저희 그 송내 향기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든 사랑의 음식, 그리고 오랜만에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어르신들. 나를 위해 만들어준 소중한 한 끼를 대접받는 어르신들은 연신 감사하다며 몸둘 바를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향기 저기 매일 이렇게 노인 양반들 이렇게 좋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눈물이 이게 나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너무 맛있고 좋아요. 밥도 맛있고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쌀쌀한 계절. 누구보다도 추운 겨울을 보낼 이들에게 봉사자들이 제공한 한 끼의 식사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담긴 우리 이웃의 사랑이었습니다.